안녕하세요. 오또도 임꺽정입니다. 오늘은요, 바람막이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바람막이를 소개시켜 드리려 하는데요. 노스페이스입니다. 이제 노스페이스는 예전에 학창시절에 그 700 있잖아요. 700을 되게 많이 입었거든요. 그리고 그700 이후로는 조금은 멀리 하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다시 노스페이스에 꽂혀가지고 재작년부터 이 1992 눕시 패딩을 저는 겨울마다 입었고요. 이것도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산 건데, 이 바람막이 이름은 1994 레트로 마운틴 퓨처라이트 자켓입니다. 왜 퓨처라이트냐면, 이게 고어텍스 대신에 퓨처라이트라는 천을 썼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 바람막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디자인이 약간 클래식하잖아요. 바람막이인데, 나이키나 아크트렉스처럼 조금 현대적이지 않다 해야 되나? 조금은 빈티지샵에서 봤을 법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런 단추들이 그렇게 보이게 만들죠. 아무래도 1994 레트로다 보니까 그런 게더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완전히 바람막이에 꽂혀가지고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잠그는 지퍼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퍼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1992 눕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패딩 지퍼를 이 지퍼랑 끼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패딩 위에 이걸 또 입을 수 있죠. 예전에 군대에서 깔깔이 위에 야전 상의를 입듯이, 그렇게 이게 야전 상의가 되고 제 패딩이 깔깔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개 겹쳐 입을 일은 많이 없겠지만, 뭐 캠핑이라던가 어떤 아웃도어 활동을 할때 어떠한 혹한기라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조금 크게 다가왔어요. 약간 패션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실생활에 엄청나게 작용하진 않아도 뭔가 그렇게도 할수 있겠다 싶으면 왠지 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이제 노스페이스는 한국에서 만드는 건 화이트 라벨이고, 일본에서 만드는 건뭐 퍼플 라벨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노스페이스 코리아에서 만든 게 아니고, 본사에서 만든 걸 노스페이스 코리아에서 수입을 해온 제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이즈가 조금 커요. 이거는 이제 미국 사이즈로 X라지, 아시아 사이즈로 2X라지입니다. 이제 패딩도 끼워야 되니까 약간 넉넉하게 샀는데, 또 그렇게까지 큰 느낌은 안 듭니다. 퓨처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알기로는 이 퓨처라이트를 만든 원단 회사가 한국 회사로 알고 있어요. 등산용 바람막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고어텍스잖아요. 이 퓨처라이트라는 원단이 고어텍스의 통기성의 24배, 투습도의 3배.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고어텍스보다 월등하게 좋다는 거죠. 근데 왜 퓨처라이트가 생소하냐? 이거는 노스페이스에서 독점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독점 계약이 끝나면 아마 퓨처라이트가 굉장히 흔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람막이는 가을 아우터로도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꼭 아웃도어 환경에서만 입는 게 아니고, 이 도시에서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또 비가 되게 많이 오잖아요.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안 챙겨도 바지는 좀 젖겠지만 상의와 머리는 보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티지 샵에서 볼수 있는 바람막이 중에서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인데, 옛날 90년대 노스페이스 바람막이의 그런 헤리티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좋아하는 아메리칸 캐주얼 옷들이랑 잘 섞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밑에 오슬로 버티기 팬츠를 입고 있고요. 여기 밑에 뭐 치노나 데님을 입어도 썩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안에도 난방을 입어도 되고, 청자켓 같은 거를 셔츠처럼 다 잠가서 입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이 바람막이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바람막이를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입니다. 옆면이고요. 뒷면입니다. 주머니는 여기 옆에만 있습니다. 원래 이런 간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등판 쪽만 메쉬로 되어 있어요. 여기 밑부분이랑 팔 부분은 메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주머니가 이 메쉬 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지퍼가 돼 있는, 이게 안주머니입니다. 안주머니 넣은 물건을 절대 잃어버릴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모자도 굉장히 크고,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오버핏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노스페이스 1994 레트로 마운틴 자켓이었습니다.